낮에 힘내시라고 제가 좀 드리는 말씀이었는데, 힘내시라고 드린 말씀 치고는 막 시작이 너무 거창해요. 여러분이 지금 사는 세계, 어떤 세계에 삽니까? 여기 뭘까요? 3차원 공간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 요거 한 차원입니다. 요거 한 차원입니다. 요거 한 차원입니다. 3차원 공간에 삽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는 사실은 어디 사나요? 아인슈타인 주장에 의하면 4차원 시공간에 삽니다. 4차원. 그러면 뭐가 한 차원이 더 있냐? 1차원 시간이 더 있냐? 그래서 과거, 이게 현재면 미래. 요렇게 산 덩어리입니다. 이거에서 벗어나서 바라보는 게 참나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명상에서 체험하셔야 돼요. 내가 요 안에 들어와 있을 때는 어때요? 사람은 세 차원에서 삽니다. 시간의 차원. 예.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의 차원. 예. 그 다음에 이제 공간의 차원. 동서남북, 예. 상하. 근데 동서남북을 팔방으로 쪼개면 불교에서 말하는 시방세계, 시방우주가 나와요. 불교는 무조건 시방 그러죠, 시방. 과거, 현재, 미래는 삼세. 삼세, 시방 삼세, 모든 불국토, 시방 삼세의 중생, 이러면 일체 중생입니다. 우리가 사는 우주 다 통틀었어요. 시방 삼세. 인간. 거기 있는 일체 중생. 그러면 시간, 공간, 인간이 나와요. 사람의 사이에 또 삽니다. 모든 게 사이예요. 과거, 현재, 미래 사이에 살고요. 여러분 절대 못 벗어납니다. 동서남북, 사방팔방 사이에 살고요. 동서남북이 공간도 있지만 또 중생도 그래요. 전후, 좌우, 위아래 중생들 사이에 껴서 삽니다. 재밌죠? 그래서 우리가 요 사이에서 못 벗어납니다. 에고의 세계는. 그러니까 시공, 시공, 주객이 있는 세계 속에 살아요. 나와 남, 시간, 공간, 나와 남. 참나의 세계는요. 그런 거 없죠. 참나는 오직 시공을 초월하고 나와 남도 없는 자리에서 이 우주를 알아차림으로써 존재하게 합니다. 알아차림으로써 굴러가게 합니다. 참나는 알아차리기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알아차림으로 한정지으시면 안 돼요. 참나는 알아차리는 방식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고 경영하고 굴리고 다 해요. 근데 우리 눈에 안 잡혀요. 왜? 시공 안에 작용이 안 보이니까. 그렇죠? 시공 안에 작용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내가 참나가 돼보면 알아차릴 뿐이죠. 생각, 감정, 오감의 세계를 알아차릴 뿐이죠. 그런데 알아차림으로 인해 생각은 생각대로, 감정은 감정대로, 오감은 오감대로, 공식대로 굴러갑니다. 그래서 온 우주가 부풀어져가지고 참나가 이렇게 부풀어져서 펼쳐진 참나가 부풀어진 거예요. 저희 학당 로고가 참나가 부풀어진 겁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건 참나가 부풀어졌기 때문에. 부풀어졌는데 어떻게 부풀어졌어요? 시간, 공간, 그 주객의 이원성을 가지고 부풀어졌고 이 안을 채우고 있는 구성물은 뭐예요? 생각, 감정, 오감. 요놈들밖에 없더라. 요거는 아공만 깨달아도 알수 있습니다. 아공만 깨달아도 아공 깨달으면 이 정도는 알아요. 여기서 이거 나왔다는 거 몰라도 참나 차원, 열반의 차원과 에고의 차원이 있다는 건 선명히 구분합니다. 그리고 에고의 차원은 생각, 감정, 오감, 오온밖에 없다. 그리고 아공에서는 이것까지 알죠. 그리고 이놈들은 무상, 고, 무하다. 현상계 이 4차원 시공간의 세계는 무상, 고, 무하다. 열반의 세계는 상락아정이다. 죽인다. 끝. 여기서 이리 도망가자. 아공. 법공. 도망갈 필요가 없다. 이게 부풀어진 게 이거다. 한 덩어리다. 애초에 한 덩어리다. 둘이 아니다. 애초에 한 덩어리니까 지금 이 바람 부는 거 맞고, 비 내리는 거 맞고, 지금 슬픔 겪고, 탐진치 겪고 있는 이대로 공하다. 오온이 그대로 공이다. 이게 반야신경입니다. 금강경이고. 그러니까 이 비바람, 생각, 감정, 오감, 시간, 공간, 이 주객이 있다고 하는 게 실체로서, 독자적 실체로 있는 게 아니고, 공성의 작용으로 있으니까, 시간, 공간, 인간이 시간, 공간,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참나의 작용이기 때문에, 시간, 공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이상한 소리가 금강경은 계속 나옵니다.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라고 이름만 시간으로 있는 것이다. 뭔 소리냐 하실 수 있지만 존재하는 게 다 본래 공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가? 독자적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요 펜 하나도 독자적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이 알아차리니까 존재하시고 존재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알아차리는 그 자리가 사실은 참나 자리에서 알아차리고 있기 때문에 4차원 시공간을 초월해서 알아차리고 계시다는 이게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체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몰라, 괜찮아 하고 내려놓고 오직 지금 이 순간하고만 들여다봐도 참나가 드러나는 거예요. 생각, 감정, 오감을요, 지금 이 순간 만족하면서 보고 있으면 에고는 그렇게 못 봐요. 에고는 그 안에서 막 같이 굴러야 되는데 이렇게 초연하게 보고 계시면 참나가 등장해버려요. 원래 초연하게 보는 건 참나밖에 없거든요. 나와 남을 구분하지 않고 여러분이 만족하고 봐버리면 참나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과거, 현재, 미래인데 참나 입장에서는요. 억지로 말해봅니다. 지금밖에 없습니다. 동서남북이 찢어져 있는데 여기밖에 없습니다. 나와 남이 찢어져 있는데 나밖에 없어요. 이때의 지금, 여기, 나 하면은 뭘 해도 여러분 깨어나게 돼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에 끌려가지 않는 지금 하면 깨어날 수밖에. 동선 앞뒤 좌우가 있지 않은 그냥 통으로 여기. 여러분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도 동서남북 따지지 말고 그냥 통으로 하나라고 보세요. 그냥 여기서 드러나 버립니다. 참나가 여기. 딱 여기도 한정 짓지 않은 그냥 여기 하고 동서남북 따지지 않으면 그냥 참나가 드러나고 지금 그러고 과거 현 과거 몰라 미래 몰라 해버리면 참나가 드러나고 나와 남도 지금 눈앞에 남이 있어도 여기까지가 이 살까지가 나다라고 에고가 분별하는데 분별을 몰라 해버리면 난지 남인지 몰라 해버리면 통으로 보는 나인 참나가 드러나요. 에고는 타자를 전제한 납니다. 타자라는 게 나 아닌 것들이에요. 그럼 나는요 타자가 아닌 것들이에요. 일체를 부정하고 나를 정립해요. 일체는 내가 아니다 하고 부정하고 이게 나다. 나 아닌 것들과 나. 끝없이 부정합니다. 그런데 참나는 나 아닌 것들이 없는 나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인데 나 아닌 것들이 없는 나예요. 그냥 IM 상태. 나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나랑 에고를 둘러보실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이 내가 시공 안에 들어오면 참나가 되는 거예요. 아니 에고가 되는 거예요. 참나가 시공 안에 들어오면 타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고로 작용해요. 시공 벗어나면요. 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나예요. 같은 놈이에요, 사실은. 이게 등장하면 에고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에고가 신성한 거예요. 에고를 죽여야지. 이러지 마세요. 역천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시공 안에 등장하면 에고로 등장해요. 타자를 전제한 나로서 등장해요. 왜? 시공 안에 들어오려면 조건이 아이디 파야 돼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타자랑 다른 나라는 어떤 정체성, 개성을 갖고 들어와야 돼요. 우주에 시공 안에 들어올 때는. 그러니까 시공 안에서는 남과 다른 나로서 활동합니다. 참나가. 벗어나면요. 구별이 필요가 없으니까 거기서는 그냥 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내가 시공 안에서 시공 안에서 이렇게 찢어져서 활동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뿌리가 하나예요. 4차원 시공간 전체가 한 덩어리입니다. 참나 입장에서 한 덩어리예요. 둘이 아니에요. 지금 과학적으로도요. 4차원 시공간은 한 덩어리입니다. 우린 공간만 이렇게 한 덩어리로 파악하시는데 한 차원 더 넣어야 돼요. 시간까지. 그러면 과거부터 미래까지가 다 한 덩어리예요. 이제 이 얘기를 왜 드렸냐. 힘내시라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느냐. 힘내라고 한 얘기가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게 재밌는 얘기입니다. 힘내시라고 한 얘기 치고는 재밌는 얘기. 4차원 시공간이 한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번 주에 또 하겠지만 화엄경 초발신 공덕풍 보면 일지보살이 뭘 깨달았냐. 삼세가 공한 줄 알게 됐다. 시방이 모두 한 덩어리인 줄 알게 됐다. 삼세가 한 마음일 뿐인 걸 알게 됐다. 일체 중생이 나랑 둘이 없음을 알게 됐다. 내 보리심이, 양심이, 참나가 삼세 시방을 다 덮고 있음을 알게 됐다. 막 이런 이상한 소리들이 계속 나와요. 이것만 알면 다 풀릴 얘기입니다. 이걸 실제 영적 체험을 통해 이해해버리시면 여러분 이 우주가 내 수중에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이 거대한 우주의 어디 한 변방에서 전우좌우 잡고 살고 계시겠지만 이걸 깨달으시면 내 참나가 4차원 시공간을 만들었다. 내 참나가 내 마음에서 부풀어져가지고 내 마음,
내가 알기로는 내 우주가 만들어졌지만 내 우주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다른 우주들도 사실은 다 내 우주가 참나에서 나왔듯이 그쪽 우주도 참나에서 나왔을 거 아닙니까? 결국 한 덩어리고 시간, 공간, 주객이 다 하나로 굴러간다 하는 소리를 이제 하게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 복권까지만 알아도 이 소리는 나옵니다. 이걸 간단하게 화두선에서 요거 뭐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요건 뭡니까? 요게 지금 당신과 별개의 실체로 존재하는 물건입니까? 뭡니까? 육조선사 때 그런 얘기도 있죠. 깃발이 바람이 흔들리니까 한 사람이 바람이 흔든다. 한쪽이 깃발이 흔들리는 거다. 그럼 육조선생님이 뭐라고 했겠어요? 당신들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 아, 바람 부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잠시 흔들렸구나. 이런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 오감으로 나타나고 있었던 거예요. 저 깃발이 나랑 둘이 아닌 줄 알아야 끝나요. 안 그러면 아, 내가 깃발 때문에 마음이 흔들렸구나.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다시 다 잡자 이런 게 아니에요. 그 흔들리는 깃발이 당신 마음이다. 거기 그것도 따로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참나의 작용일 뿐이다. 요거 알아내면요. 선어록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화두 하나만 터지면 다 터진다는 게 그겁니다. 모든 화두는 법공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걸 알아버리면 4차원 시공간이 있고 이게 에고의 세계는 4차원 시공간의 세계고 참나는 시공을 초월한 세계고 참나로부터 공으로부터 오온이 부풀어져 나왔기 때문에 오온이 본래 공이다. 색깔도 본래 공이요. 공이 색깔로 나타난 거고 여기 안에 있는 감정도 본래 공이요. 공이 감정으로 나타난 거고 생각도 본래 공이요. 공이 생각이 된 거고 의지도 공이요. 공이 의지가 된 거고 오온으로 말하면 이래요. 이 안에서 뭔가 따지고 있는 식별도 다 공이요. 공이 식별하고 있는 것이다. 반대로 육군으로 반대가 아니라 또 다른 오온과 좀 다른 설명인데 똑같아요. 생각, 감정, 오감입니다. 육군. 오감에 더 비중을 둔 게 육군이죠. 육군. 여기서 보이는 것들요. 색깔도 내 공의 작용이고 소리도 공의 작용. 이런 식으로 육군을 다 전개해도 다 맞아떨어져야 돼요. 이런 분이 이제 바라보는 우주는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어요. 참나 관점에서 보시면 이 온 우주가 이 안에 들어와 있을 때는 온 우주 안에서 미아죠. 과거, 현재, 미아 이 사이에서 길을 잃은 미아입니다. 어디로 가야 되나? 난 어떻게 되나? 나의 미래는 어디로 가나? 난 어디에 있나 지금? 여긴 어딘가? 이 공간 중에 난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 시간 중에 어디쯤에서 살아가고 있나? 우주의 시간은 얼마일까? 뭐 말도 안 되는 막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딱 벗어나보면 어때요? 내 수중의 물건이 돼요. 4차원 시공간이 그냥 내 에고의 세계일 뿐이에요. 이거예요. 꿈속에 들어갔을 때는 꿈 안에서 무한한 세상을 삽니다. 여러분 꿈속에서 경험한 세상도 끝이 없죠. 그 꿈의 세계 끝에 가보셨어요? 못 가봤죠. 그 동네에서 쫓기고 도망다니고 막 어디 뭐 짝사랑이나 훔쳐보고 막 이러다가 깨서 보면 황망하죠. 깨고 보면 그 꿈이었죠. 한 덩어리 꿈이었죠. 지금 우리가 지금 눈앞에서 우리가 서로 보고 있지만 이게 한 덩어리 꿈이라고 보실 수 있어야 깨어난 겁니다. 참나 입장에서 법공의 지혜를 가지고 정확히 포착하면 이것도 지금 사실은 꿈입니다. 객관적인 꿈이죠. 꿈에서는 뭐 사람 치고 다녀도 돼요. 누가 책임 물으라고 안 오는데 여기서는 치고 다니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근데 똑같아요. 이것도 한 덩어리 꿈이에요. 지금 내 의식이 참나가 부풀어져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내 경험할 수 있는 건 내 생각, 내 감정, 내 오감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게 한 덩어리 꿈입니다. 그게 시간, 공간, 그리고 인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생각, 감정, 오감을 가지고 이 우주를 수놓아요. 그러면서 자기만의 우주를 만들어. 차고. 이게 주무실 때 어떻게 돼요? 사라져요. 깊은 잠에 들어가시면 이게 사라져요. 꿈의 세계에 들어가면 다른 방식의 시공 주객이 펼쳐집니다. 여기랑은 다른 방식에. 거기에도 시간은 흐르고 있어요. 공간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요. 시공 주객이요.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거라면 우리가 꿈꿀 때 그게 왜 똑같이 나타납니까? 깊은 명상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최소한의 생각, 감정, 오감만 지니고 있고 뭐 몸은 아예 사라져버리고 그 최소한의 생각, 감정, 오감만 있더라도 여러분 앞뒤가 있는 것 같고 여러분 마음이 작동하는 한에는요. 앞뒤가 있는 것 같고 시간이 흐르고 있어요. 왜? 아, 내가 공부 잘하고 있나? 이 말을 하려면 시간이 전제되어야 돼요.
공부 잘하. 쭉 시간이 흘러가 줘야 돼요. 하고 있나? 말 한마디 하려고 해도 시간이 전제되고 내 앞, 내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신기하죠? 그러니까 한 생각, 에고가 한 생각을 일으킨 한에는 여러분 시공, 주객 사이에 살아요. 주무시고 탁깰때 에고가 작동하죠? 바로 시간, 공간, 주객 사이에 있습니다. 여긴 어딘가? 몇인가? 내 옆에 누가 자고 있나? 이게 다 펼쳐져요. 한 번에 펼쳐져요. 깊은 잠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꿈에서는 또 다른 방식의 시공, 주객을 체험합니다. 자기가 이제 마음 들어서 체험해요. 그런데 깊은 잠에서는 다 사라지고 여러분 참나로 복귀해요. 무의식 상태에서 복귀해서 참나에 대한 선명한 인지가 약해서 그렇지 참나로 복귀해 계십니다. 그러고 있다가 다시 한 생각 일어나면 다시 우주가 펼쳐져요. 매일매일 빅뱅을 체험하고 계세요, 여러분. 모르실 게 없어요. 철학자들 다 이걸로 알아냈어요. 우주 어떻게 생겨났는지. 하루하루 이걸 체험해요. 1년 단위로 체험해요. 나중엔 한 생을 가지고 한 생을 건너뛰면서 윤회를 체험합니다. 생을 건너뛰는 것까지는 지금 낯설죠. 근데 하루하루 돌아가는 원리를 잘 연구하시다 보면 생을 넘어가는 원리도 보이시겠죠. 예전 어른들은 그걸로 직관해가지고 알아낸 거예요. 참나 입장에서 하루, 1년을 보다 보니 한 생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공자님도 윤회가 있다 없다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저승이 있다 없다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죽으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질문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넌 여유가 있다. 사는 거나 잘 살아라. 뭔 소리냐? 사는 걸 알면 죽는 것도 도리가 나와요. 산다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죽음이라는 게안 나오는데. 최선을 다해 살아보지 않으면 삶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봐야 삶이 뭔지 알면 죽음도 뭔지 안다. 동전의 앞뒤이기 때문에. 낮과 밤이 원래 하나듯이. 태극이 하나 아닙니까? 낮, 밤, 음양인데. 요걸 알면 밤도 아는 거죠. 빛을 알면 어둠도 알고. 생을 알면 사도 알수 있다. 먼저 살아라 이거죠. 살아있을 땐 살아라. 죽는 건 죽은 뒤에 연구해야 되니까. 살아있을 땐 살아라. 그럼 안다. 이런 원리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런 원리로 이게 철수됐다가 다시 새 우주가 펼쳐지면 어떻게 돼요? 또 다음 생이 펼쳐집니다. 근데 이제 살아있는 동안은 지금 기억이 유지되니까 어저께 기억이 나니까 지금 내 에고가 쭉 정체성을 유지해 가는 것 같죠. 죽고 나서 기억을 잊어버리고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또 새로 시작하는 것 같죠. 그런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누군가 또 기억도 하고 오는 사람도 있죠. 림포체들은 또 기억 잃어버리기 전에 빨리 가서 찾죠. 나이 들면 못 찾아요. 달라이라마 중에 어떤 분이 이 정치 싸움 때문에 못 찾은 적이 있어요. 나이 들어 찾아냈는데 그거 어떻게 찾아냈는지 모르겠는데 늦게 찾아냈더니 영그 생은 영 감이 떨어져가지고 그분이 제일 인기는 좋았대요. 서민적이라고. 그러니까 늦게 찾아가지고 영 교육을 못 시킨 거예요. 개발을 못 시킨 경우도 있어요. 빨리 찾아야 전생 걸 이어서 개발을 시키는데 예, 영재 교육 못 들어가면 좀 평범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대요. 그런데 하여튼 재밌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해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전에 화엄일승 법궤도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그 강의 내용 의상대사께서 화엄경에 대해서 책을 썼어요. 근데 스승이 이거 불태워봐라. 불태웠더니 남은 글자 가지고 모은 게 화엄일승 법궤도. 그래서 이제 아주 정수 중에 정수다 이 소리예요. 화엄경의 최고 정수를 모은 책이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 티끌 하나에 자 보세요. 요거 하나만 붙잡아도 티끌 하나에 온 우주가 다 들어 있어요. 이들 티끌 하나에 공간적으로 티끌 하나에 온 우주가 자 공간적으로 여기 하나를 잡아도 이 티끌은요 한 덩어리에 원래 공간적으로만 일단 보시자고요 전체가 한 덩어리인데 이 티끌 하나에 전체가 안 들어 있겠어요? 여기 떠다니는 티끌 하나에 우주 전체가 들어 있다는 겁니다. 원래 공간적으로 한 덩어리니까 예 그리고 한 찰나의 시간이 무량겁이다 만년이다 일념이 만년이다. 한 찰나. 보세요. 시간도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어느 한 시간을 딱 포착해도 그 시간에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껴안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찰나 하나에도 무한한 미래와 무한한 과거를 껴안고 있어요. 한 덩어리니까, 한 차원이니까. 3차원 공간은 티끌 하나에도 우주가 다 들어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럴 리가 하실 수도 있죠. 지금 요게 티끌이라고 치죠. 좀 크게 보세요. 티끌 하나라고 치죠. 요 티끌은 그냥 티끌이 아닙니다. 동서남북이 있는 티끌이죠. 위에 뭐가 있고, 아래 뭐가 있고, 전후좌우에 뭐가 있는 티끌이에요. 그래서 온 우주가 한 덩어리예요. 동서남북이 원래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 티끌 하나에 온 우주가 다 들어있어요. 무한한 위쪽, 무한한 아래쪽, 무한한 사방이 다 전제되어 있는 이 티끌이에요. 혼자 존재하는 티끌은 없습니다. 우주에서 여러분이 지금 딱 버티고 있어요. 여러분 몸 안에 우주가 다 지금 내포되어 있어요. 왜? 저 안드로메다 저쪽이 나랑 뭔 상관입니까? 저 안드로메다 저쪽도요. 저쪽에 제 몸이 있다는 걸 전제한 안드로메다입니다. 서로 이 우주의 공간은 서로 다 연결돼 있습니다. 여러분 중생도 모두 한 공동 운명체예요. 한 덩어리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알고 지내지만 저 은하계 저편에 사는 외계인이 있다면 뭔 상관인가요, 우리랑? 공간이 한 덩어리인데요. 시간이 한 덩어리고 그 안에 있는 우리도 서로 한 덩어리다. 저쪽에 누군가 살고 있는 누군가 다른 중생이 있는 걸 전제한 나예요. 여러분이 알건 모르건 간에. 이해되세요? 나라는 존재 하나에 온 인류가 얽혀 있다고요. 온 인류 중에 하나지 나 하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주에. 빠져보면 다한 덩어리란 말이에요. 빠져. 여기서 빠져나와 보면 다한 덩어리예요. 그래서 티끌 하나에 우주가 들어있다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왜냐, 참나 입장에서 나와서 보면 진짜 한 덩어리죠. 여러분 꿈 깨서 꿈속에 티끌 들고 나오실 수 있어요? 꿈속에 티끌 하나도 꿈속에서 꿈그한 덩어리에 그한 입자고 한 분자겠죠. 그 하나의 전체가 다 가녀되어 있습니다. 이 우주의 티끌 하나에도 우주 전체가 다 가녀. 원래 한 덩어리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게 화엄일승 복궤도에 이 얘기래요. 티끌 하나에도 온 우주가 들어있다. 한 찰나가 무량한 세월이다. 그 다음 뭔 얘기를 했을까요? 이 얘기를 때립니다. 그러니 초발심 시 변정각이다. 처음 발심했을 때 이미 부처다. 뭔 상관일까요? 요 얘기들이 갑자기. 과거, 현재, 미래도 한 덩어리입니다. 따라서 참나 차원에서 볼때 여러분 미래가 부처면 여러분은 지금 뭐죠? 여기 있는 여러분, 현재인 여러분. 부처의 과거예요. 부처의 어린 시절. 여러분은 이미 부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처가 되는 확정된 정정치에 도달하시라는 거예요. 정정치만 되면 그 의상대사의 주장이 뭐냐면요. 부처 되기로 확정된 사람이 여러분 되시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미래의 부처예요. 그래서 사실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찰나의 부처가 돼버린 거예요. 무량한 세월이 찰나입니다. 찰나가 무량한 세월입니다. 한 찰나의 시간 안에 무량이 들어있어요. 무량한, 무한한 과거를 전제한 지금 한 찰나예요. 따라서 우주 그 무한한 공간을 전제한 이 티끌 하나입니다. 서로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에고가 하나를 끊어서 보는 거지 원래 다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미래에 여러분이 부처되기로 확정된 존재라면 여러분 지금 찰나에 이미 성불이에요. 그래서 화엄경 사상이 이겁니다.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어요, 화엄경이. 여러분이 지금 제대로 초발심, 원래 화엄경에서 초발심은 일지발심이에요. 육바라밀이 여러분 안에서 드러나 버리면 그 순간 이미 성불했다는 거예요. 초발심 시 변정각. 그런데 이제 의상대사나 이런 과거 화엄경 연구한 분들은 일지로 보진 않고 일주 정도는 봤어요. 그래서 일주부터 정정치입니다. 육바라밀이 여러분 안에서 육바라밀에 안주해도 정정치, 제대로 된 정정치지만 참나에만 들어앉아도 정정치로 봤어요. 왜? 참나가 여러분 안에 자리 잡았으면 이미 성불을 했다 이거예요. 제가 주장한 대로라면 일지는 톨게이트 통과, 일주는요? 톨게이트 그 앞에 있죠? 하이패스는 이쪽으로 이렇게 선 그어진대. 여러분, 거기까지 가셔서 톨게이트 통과 못하기 되게 쉽지 않죠? 그래도 통과는 아니죠. 가야 통과지. 저는 그 정도로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일주만 돼도 여러분, 지금 정정치가 되세요. 불경의 근거에서 정정치예요. 여러분, 참나가 여러분 안에 확고히 자리 잡고, 아공, 법공의 지혜를 증득하시면, 여러분은 부처 되기로 확정된 존재니까, 여러분의 미래는 부처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지금 부처의 과거예요.
부처의 어린 시절. 결과 알고 살면 좋지 않나요? 다 좋은 건 아닌데, 알아서 좋은 것도 있습니다. 요거 알아서 좋아요. 내가 부처라고? 그럼 부처의 어린 시절 편. 그럼 저 같으면 방황편 이런 걸 찍고 싶을 것 같아요. 이번 생은 부처의 철없던 어린 시절 편. 다 해보고. 그래도 내가 부처, 든든하지 않나요? 내가 미래 부처가 된다. 이게 지금 희망의 소식을 겁나 어렵게 전해준다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4차원 시공간까지 갔다 돌아왔습니다. 희망의 소식 어떠세요? 예. 근데 더 들어가면, 사실은 이런 이 원리를 치면요, 뭐 여러분 뭐 존재 자체가 부처의 원인이 될수 있죠. 과거에 부처만 된다면. 그래도 이건 너무 막연하니까 좀더 구체적으로 하면 이 초발심 때 부처가 된다는데 이 초발심도 여러 초발심이 있어요. 참나 안에 들어가는 초발심도 있고요. 육바라밀이 꽃피는 초발심도 있고 내 안에서 육바라밀의 연꽃이 피는 초발심도 있고 육바라밀의 마음이긴 한데 본부의 초발심이 있어요. 진짜 뭣도 모르는 시절에 딱 뭔가 진리에 대해서 마음 냈을 때 그때 이미 성불이 계획된 거 아니냐 할수 있죠. 왜냐하면 성불이 확정되기만 한다면 여러분 나중에 전생을 쭉 추적해보면 언제 부처대로 결정났을까요? 딱 그때 처음 그 절에 갔을 때 아니면 처음 그 유튜브 돌아다니다가 먹방이나 보려고 갔다가 제 강의를 켰을 때 인생 꼬였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순간 꼬인 순간 저도 어려서 그 만화방에 갔다가 한단고기를 딱 잡았을 때 한단고기 저 사람 한단고기 빵가 보다 그렇게 보지 마시고 그때 잡았을 때새 세계에 입문을 했어요. 더 직접적인 원인은 그걸 잡아서 우리 고대사가 내가 생각하는 거랑 다를 수도 있겠네 했다가 고대사를 좀더 알고 싶어서 책을 뒤지다가 뭘 만나냐면 소설단을 만났어요. 사실은 그때 꼬였죠. 소설단을 만났을 때. 본격적으로 꼬이기는. 그래서 들어가 보면 처음 내 인생이 크게 변했을 때 시작점이 있고 들어가 보면 또 중간에 또 많은 계기들이 있죠.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어때요? 소설단을 딱 읽고 흥분했을 때제 인생이 사실 끝났죠. 지금의 결과가 예비돼 있었죠,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부라고 보면요. 나중에 그때 이미 내 미래가 결정났구나 하는 그 돌아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한 덩어리라고 보면 재밌다는 거예요. 한 덩어리라고 보면 지금 여러분이 근데 그 정도만 해도 내 성불의 씨앗이 될 텐데 이건 이거 진짜 확정될 때예요. 성불이 확정될 때는 진짜 확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온 우주는 찰나찰나 항상 과거 미래를 갖고 있습니다. 미래가 고정돼 있지 않아요. 과거는 고정돼 있는데 미래는 고정돼 있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내비게이션 생각하시면 쉬워요. 내비게이션은 찰나찰나 미래를 가정하고 있죠. 이 속도면 이거, 이 속도면 이거. 계속 바뀝니다, 미래가. 하지만 찰나찰나 미래가 있어요. 왜? 한 덩어리니까. 과거와 현재까지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 우주는. 여기서 벗어나서 시공이 한 덩어리다 할 때, 이때 이 미래를 여러분이 좀 감지해서 예언도 할수 있어요. 근데 미래는 바뀝니다. 과거, 현재까지 데이터상의 미래예요. 하지만 시시각각 내비처럼 바뀌어요. 늘어났다, 줄었다, 늘어났다, 줄었다. 시간, 내비 시간이 늘어났다, 줄었다 하듯이 내가 오늘 한수또 변수를 던진 걸로 또 바뀝니다. 온 우주에 있는 게이머들이 변수를 어떻게 두냐에 따라서 또 우주 전체, 플레이어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주 전체의 또 변수가 결과가 달라지겠죠. 그걸 전제하더라도 항상 과거, 현재, 미래 속에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것은 불변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당에 오셔서 참나 안에만 들어앉아도 육바라밀 안에까지 들어앉으면 더 좋고 여러분은 이미 지금 이 생에 부처다라고 알고 사시는 게 좋다. 그리고 사실은 아까 더 힘내라고 드린 말씀 확정 안 돼도 처음 시작할 때가 있다. 그쵸? 그책 집었을 때 끝날 수도 있고, 제 유튜브 켰을 때 끝날 수도 있다. 그쵸? 쭉 나중에 숙명통으로 부처가 돼서 뚫어봤더니, 그때 그 유튜브 잘못 본게 내가 성불해버리게 된 계기가 됐구나.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이게 재밌는 겁니다. 처음 참나 체험했을 때, 내 운명이 또 크게 바뀌었구나. 이런 계기가 많을 거예요. 한 건이 아니라. 그런데 확정이 돼버리면, 그러니까 그 화엄, 뭐죠? 일승법계도 의상스님 법성계라고 하죠. 그 글만 가지고 법성계라고 그래요. 법성계에서 뭐라고 그래요? 일념이 찰나가 무량한 세월이요. 한
한 티끌의 우주가 들어있듯이 초발심에 이미 성불하고. 육바람일이 내 안에서 싹틀 때, 참나가 꽃필 때, 그때 이미, 자, 참나가 내 안에 자리 잡은 것뿐인데, 원만하게 참나가 드러난 성불이 이미 그때, 티끌 하나의 우주가 들어있듯이, 여러분한테서 발현된 그 육바람일, 그 육바람일의 싹 안에 성불의 온전한 공덕이 들어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찰나가 무량 세월이니까. 알고, 그런 분들은 이미 머릿속에 이 그림이 있단 말이에요. 과학자들이 찾아내기 전에 이미 4차원 시공간에 대한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서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무시다가 한 생각 일어나면 4차원 시공간이 내 마음에서 부풀어져서 펼쳐져 버려요. 아침마다 겪는 현상입니다. 딱 참나로 철수했을 때는 나도 남도 아무것도 없어요. 딱한 생각 누가 건드려서 딱 눈을 뜨는 순간 시간, 공간, 인간이 딱내 우주를 채워버립니다. 그쵸? 생각, 감정, 오감으로 꽉 채워져요. 그런데 재밌는 게 이게 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 오셔서 의식적으로 명상, 무의식적 참나를 만나는 게 잠이라면 의식적으로 참나를 만나는 게 명상입니다. 명상에서 참나 안에 있다가 한 생각 일어나서 다시 현상계로 마음이 나올 때 보면 매 순간 이런 게 관찰됩니다. 그러면 이 우주가 뭔지 보여요, 그때는. 과학자들과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보여요, 이 우주가. 참나에서 부풀어져 나온 이 에고의 세계, 내 마음의 우주, 이게 다른 마음의 우주들과 다한 덩어리로 참나에서 나왔다 하는, 경험하긴 내 우주만 경험하지만 알기는 남의 우주까지 다 알게 됩니다. 전체가 한 덩어리다.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결론 내리시길 바라고, 늘저 미래까지 한 덩어리다. 에고의 세계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펼쳐지지만 참나의 입장에서는 다한 찰나의 일일 뿐이니 시공을 초월한 참나 자리에서 볼땐 전체가 한 덩어리고 이 모든 게 시공 없는 차원에서 바라보는 입장이다 보니 참나에서는 다른 시각에서 보겠죠. 그게 반야예요. 반야바라밀로 여러분 인생을 안에 빠져서도 살되 밖에서도 바라보시면서 사셔야 돼요. 사실은 에고 입장에서 밖이라고 한 거지 사실은 이 참나가 밖은 아니죠. 하지만 에고 입장에서는 나와서도 보고 들어가서도 보고 해보셔야 된다. 요 얘기만 드릴게요. 유마경에 열반에 안주하되 생사를 떠나지 않고 생사에 머물되 생사를 또 초월해야 된다. 이래야 보살이다 하는 게 보살은 이런 관점에서 이 우주를 살아가는 겁니다. 항상. 지금 이렇게 시공, 이 사바세계, 이 험난한 곳에, 이렇게 이 시방 공간 안에 3세, 과거, 현재, 미래 속에 우리 서로 인간관계 매일 만나는 사람들과 맺고 살지만 사실 참나차에서 보면 우주 3세 시방 모든 인류가 한 덩어리입니다. 사실은. 이게 재밌는 얘기입니다. 참나차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를 체험적으로 보시면서 이런 관점을 갖고 아공, 복공을 이해하시고 늘 참나 만나시면서 참나 입장에서 아공, 복공, 구공의 지혜를 꼭 알고 이 세계에 들어오셔야 이 세계에서 제대로 된 플레이가 가능하다고요. 이거 모르고 들어오면 들어온 순간 또 정신 잃어버려요. 그렇게 잘하자고 해놓고 또 들어오면 탐진치 하고 또 쫓아갑니다. 참나 몰라. 탐진치 다이스키 막 그냥 막 미쳐가지고 쫓아다니다가 몰라 괜찮아 하고 다시 이걸 볼수 있다 보면 알게 돼. 아. 내가 여기 왜 들어왔는지 내가 잠시 잃었다. 이거 꿈이지? 자각몽처럼 변해요. 아, 여기가 꿈이었지? 참나작용이었지? 이것처럼 여러분 꿈속에서도 자각몽 꾸시면요. 깨어서 꾸시면요. 참나가 각성된 채로 꿈을 꾸면 자각몽이 됩니다. 꿈속에서 알아요. 이게 꿈인 줄 알고 법공 연구하는데 최고예요. 자각몽이. 왜냐면 자각몽은요. 꿈에서 뭘 만지고 볼때 이게 내 정신이 만들어서 내가 보기 때문에 내가 만들면서 내가 보는 현상을 체험해요. 내 정신력이 약해지면 그래픽이 화소가 떨어지거나 그래픽이 깨져버립니다. 그때는 선명해져라, 선명해져라 하면 다시 이게 막 괜찮아, 몰라, 막 때려줘야 다시 화소가 높아지면서 선명해. 그러니까, 와, 저 하늘 멋있다 하고 꿈속에 돌아다니는데 내가 이걸 만들어서 보고 있다는 걸 알면서 돌아다녀요. 자각몽 상태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일반인들은 또 거기서도 정신 잃어요. 와, 꿈이다. 내 마음대로 해야지. 막, 여자친구 만들어야지. 막, 현실에서 못 해봤던 거 해야지. 막 이렇게 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공부 좀 알고 들어가면요. 이게 유지되는 걸 알아요. 내 정신이 이걸 유지하고 있어요. 돌아다니다가 정신이 깨어 있으면 화소가 확 올라갑니다. 그리고 보면 나뭇잎에가 작은 그런 결까지 다 보여요. 확장돼서. 사람을 보면 땅구멍까지 보여요. 확장해서도 보고, 축소해서도 보고, 거기서 또다 해요. 날아도 다니고, 물속에 들어가, 물도 만져보고, 흙도 만져보고, 다 하는데, 정신력이 점점 약해지면 그래픽이 질이 떨어지고, 이쪽 돌아보다 이쪽 돌아보고, 이쪽 그래픽이 대충 처리되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쪽을 보면 다시 이쪽이 정밀해지고 이쪽이 대충 처리되고 있어요. 그러죠. 그러다가 하다 꿈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이제 의식이 이제 무의식에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꿈을 꿔요. 이제 내가 통제 못 하죠. 꿈인 줄도 모르게 되고. 근데 지금 여기서 자각몽 하는 거예요. 자, 이게 꿈인 줄, 세상이 본래 공한 줄 자각해 버리시면 이게 깨어나라 하는 거예요. 성자들이 깨어나라고. 지금 요한에서 지금 꿈꾸고 있다는 걸 직시하라라는 게 깨어나라예요. 깨어나라. 그래서 딱 하나님과 모든 종교가 그래요. 깨어나라. 하나님과 합일이 되거나 불성과 합일이 되거나 아트만과 합일이 되거나 이 우리 민족 한울림과 합일이 되면 깨어나 버립니다. 그 안에서. 그래서 이 우주의 실체가 보여요. 무상고 무아요, 아공 복공 관점에서 참나의 작용이요, 하느님의 신비일 뿐이다 하고 하느님 관점에서 보게 되니까. 한쪽에서는 우주를 초월해서 보고, 한쪽은 우주 안에서 에고로 보고, 양쪽에서 봐야지, 이게 양적존이라고 그럽니다, 부처님. 양다리 부처, 보살이 됩니다. 보살은 한두 시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중생의 시각과 참나의 시각을 함께 갖고, 이 우주에서, 이 우주를 꿈은 꿈인데, 선한 꿈으로 가게 만드는, 선한 업을 지어서 온 인류가 행복을 누리게 만드는 쪽으로 이 우주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경영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존재가 많이 나와야지 이 우주가 밝아집니다. 왜냐? 참나는 지켜볼 뿐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내가 명상에 들어서 참나가 되면 이 우주가 좋아지지 않을까? 네, 여러분보다 더 훌륭하신 참나가 이미 오랜 세월 지켜보고 있어요. 안 나아졌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또 열반에 들어가서 지켜본들 나아질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은 뭐예요? 참나의 입장에서 상황을 읽어내면서 요 안에서 육바라밀에 맞는 선업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안에서 미래가 바뀝니다. 지켜보는 걸로 미래가 안 바뀌어요. 하나님은 지켜볼 뿐입니다. 선한 업에는 선한 과보, 악한 업에는 악한 과보 주면서 지켜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지켜보는 중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선에는 복이, 악에는 벌이. 참나가 지켜보니까 일어나요. 여러분이 참나가 돼서 같이 지켜보실래요? 열반에 드자는 주장은 그렇게 실없는 주장이에요, 실제로. 들 수도 없고, 들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에고를 가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시각에서 이 우주를 굽어보면서 동시에 우주 안에서 선업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게 이 우주가 보내는 자명찜찜 신호를 정확히 읽어내고, 참나랑 먼저 하나의 이딱그 연결고리를 만들어 놓고, 소통을 단단히, 다시는 안 끊어지게 소통고리를 만들어 채널을 만들어 놓는 게이 뭐죠? 일주보살 정도 참나 안주에서 할 일이고 일지보살이 할 일은 참나의 정보까지 자명찜찜 신호까지 정확히 듣는 거예요. 육바라밀을 하라는 자명한 신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게 일지보살입니다. 그래서 일지 이후는 걱정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이미 참나가 나한테 무슨 메시지 보냈는지 뼈대는 알아버린 사람이에요. 나머지는 점점 더 노련해질 뿐이에요. 핵심은 다안 사람이에요. 읽지면 알아요. 내 안에서 육바라밀이 터져나오는 거 알고, 하늘이 보내는 신호가 육바라밀로 이루어졌다는 거 알아요. 여기까지만 가시면 걱정이 없죠. 그래서 톨게이트 통과했다는 거고, 화엄경에서 읽지만 되면 이미 성불했다고 봐야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죠? 예, 오늘 내용 잘 정리하셔서 이미 부처다. 당당해지세요. 단, 공부하시고 그러세요. 공부하시고. 지금 내 미래가 지옥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다 결국 지옥 가게 돼 있어. 우울하죠. 지금 바꿀 수 있어요. 참나 안에서 안주하면서 육바라밀로 늘 14조 이론으로 여러분 인가하시면서 사시면 여러분 무조건 정정치입니다. 성불이 확정된 존재가 돼서 여러분의 미래가 부처 위대한 보살로 정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예, 꼭
부처의 어린 시절, 부처의 과거로서 살아가세요. 그러면서 이 공부는 항상 이 참나 입장에서와 에고 입장을 함께, 참나 입장과 에고 입장을 함께 꿰뚫어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하늘의 입장, 땅의 입장, 그쵸? 형이상의 입장, 형이하의 입장을 두루 꿰뚫어보고 살아가는 분이 위대한 보살이고 위대한 이 선비입니다. 그래서 중용에 희노애락 없는 세계가 우주의 중심이고 천지 만물의 뿌리가 되는 자리고 이 세계 안에서 희노애락 경영 잘하는 거, 인간관계 경영 잘하는 게 최고의 조화요. 군자가 요것만 잘하면 천지가 제자리 찾는다 하는 게요. 이게 하늘이고 이게 땅이라는 측면에서도 말할 수 있습니다. 형이상 형이하가 제자리를 찾게 되고 만물 함께 이 함께 내가 한 덩어리로 살아가야 할 우주 만유의 우주 만유 우주 모든 일체 중생인 것을 모두 도울 수 있는 길이 된다. 요게 중용 일장이에요. 선비의 길과 보살의 길은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예, 마치겠습니다.